기획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이 필요한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호흡에 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요즘에는 긴 호흡에 글은 거의 안 쓰는 편이잖아요. 요즘은 짧게. 간결체든 오유체든 섞어지더라도 짧게. 그래서 읽히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다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쓰는 한번 다시 와야 되고 숨차고 그러거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양하게 문체가 섞이면서도 똑같이 된다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생 아이인데도 보통 그냥 신문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이거 있네. 이거 보다가, 내용을 보다가, 모르면은, 그럼 모르면 앞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 있는 거예요. 저과처럼. 아니,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2월인가 3월부터? 네, 얼마 전부터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원래 선생님 아직도 있으니까. 신대서울은 아니고 여기서는 상표가 약간 차용돼 바뀌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게 옛날에 그 연애 잡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약간 연애 잡지. 연애 잡지였어요. 성인지는 안 맞잖아. 성인은 아 그렇구나. 나는 성인지 줄 알고 성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런 무서운 그렇고 좀 참고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대기업이니까 하네요. 레트로식으로 한 게 눈도 되게 보기도 좋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여기서 하나 그냥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업체 광고라기보다는 만약에 취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꼭 광고 치는 것처럼 몇 년 전통의 어디 막 그러니까 그 막 내용을 세상에 적지 않고 우리 국내 이런 전통이 저기 데가 있다 그 정도만 나오게 그래서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뭐 사진 레트로로 네, 기사 형식이 아니라 기사 형식 계단을 넣을 건 넣고 또 그렇게 약간 눈에 띄기 쉽게 좋아하겠고 나 이거 보고 이거 진짜 이거다 이건 아니면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잡지들 이제 보물성 그런 잡지 어른들이 아는 우리 세대가 아는 그런 잡지 어떤 형식들을 오히려 빌려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정 우리 건강도 정과 이라든가 동화정과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 정말 대사를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편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선생님. 네. 그래서 내용에 이런 좀 재미있는 퀴즈나 막 그런 거 넣어서 진짜 옛날 우리 보던 재미있는 중요한 거는 이게 신문이니까 이건 찢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신문 접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접는 방식도 뭐 네 번 접을 수도 있고 그렇거나 그 주인장의 이야기가 담기면 그 주인장의 입에서 나온 그 글 속에 녹아있는 그 뭐 장소나 이런 거를 그 지도에 그려서 넣어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기가 빠르고 좋다.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꼬리말처럼 달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제 삶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물을 좀 인물 사진, 플러진 사진을 좀 넣고 싶어요. 일반 주민이나 오래된 가게 주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환한 웃음으로 해변동에서 삶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오래 살았고 그 주름이나 그래서 그 태평동의 삶의 흔적을 표정에서 한번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문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팔방은 막 지하에서 막 지상으로 뻥튕 뛴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평동은 재개발하는 것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미 그 수월했잖아요. 군역을 2단계 사업지에서 다 채웠거든. 그래서 지금은 서로 해달.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빼달라. 왜 잘 살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냐? 이런. 근데 이 동네 또 주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새 들어서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다 못 가고 가능한가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지역, 아, 구역 지정? 그 시점 3개월 전인가? 그렇게 있어요. 기준이. 아, 뭐 옛날에 한번 이렇게 집값이 오른 적이 있어갖고 그때 평평이나 모란이나 신흥이나 수진이나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 이미지 같은 게 그냥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역세권이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그래서 뭔 차이가 있지? 라는 것도 있었고 약간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훨씬 잘 알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죠. 아무래도 저는 그런 거를 약간 살아오면서 겪지를 못했으니까 전혀 저는 재개발 동네에 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계지고 짓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태평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수집하고 그것들 모이면 그게 태평동이고 태평동이고 결국엔 이 태평동이 성남이고 또 대한민국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너무도 거기에 여기 있어요. 근데 신문은 요즘에는 보려고 손에 드는 경우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없었어요. 신문을 만들기는 만들거든요, 학교 가천대에서. 근데 그거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약간 저나 저런 거, 잡지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현혹이 돼야 되는구나. 현혹이 되는 거라기보다. 약간 저희들은 약간 밥 먹으려고 뭐 시켜 먹으려고 보는 거기는 하지만, 저런 게 약간 좀 더 약간 그냥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뒤로 넘기는 어떤 옛날 우리 문제집 같은 거 뒤로 넘겨서 설계도 했었잖아요. 운전면허 네, 그냥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좋을지 안 근데 그 동안에 여기 블록스에서 아니 그 작은 거 말고 앞에 유행이라서 그런가 예뻐 보이고 요즘은 그죠? 약간 촌스러운 게 예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하셨던 얘기가 되게 좋았던 게 책처럼 약간 이걸 꽂았다가 그 소장을 되게 해야 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실리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 이게 무가지 마을 신문이니까 신문 형식이라면 이건데 타블로이드 판 이건데 이렇게 살 건지 이렇게 책자로 또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어떤 여기에서 40년 50년 살았던 그 어르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일단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길은 심지어 길치라서 여기는 여기 왔던 길도 바꿔먹고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새롭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르신한테 길 물어보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되게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서 말 걸다 보면은 이제 또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 붙여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틀은 약간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여기 짜투리 공원에 일찍 가서 거기 가서 좀 앉았다가도 될까요? 그 의도가 가서 말을 좀 붙여보고 싶었어요. 그런 의도로 가서 잠깐만 앉아갔다가 쉬다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냉정하게 여기 할머니들 쉬는 데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차에서 바로 내렸으니까 마스크를 끼면서 다시 잠깐만 쉬다 갈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고 한 어르신이 그냥 앉았다 가라고 웬만한 분들은 거기 이렇게 앉으면 서로 말을 붙여줘요. 뭐 어디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이미 이게 딱 느껴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림자가 되더라고. 거기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북한이나 주인이나 어르신이나 하나를 딱 연결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거미줄처럼 계속 파생을 시키는 거지, 저희가. 그런 순조로움을 좀 뽑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음악 틀어놓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막 그냥 옆에 집 옥상에서 내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나 허방한 적 없어 그냥 나 허방한 적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별소리 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 제가 약간 예전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미술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는 예를 들어서 막 에코밸리 커튼 같은 거 막 했으냐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게 멋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주민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아,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반대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 아이들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반응인데 어르신들은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적 그런 걸로 이제 어떤 뭐 감성을 얻는다기보다 뭐 그래도 우리 동네 이래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왔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가기에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지금 뭐 뭔가 이렇게 근데 어르신들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같은 거를 했어도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익숙한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게 돼서 문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문화에서 좀 더 점점 멀어지고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 지역 특성상 문화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계층도 아니었고 하다 보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존감이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조금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한 문화에 대한 익숙함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 문화 사업의 시작이 아닐까. 에코밸리 커튼이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아 거리가 미술관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기다려지고 그런 수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많이 벌리고 또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없는데 여기는 많이들 접해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왔다 가는 그 간섭분들이 많구나 라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경험이 더 거의 볼 수가 없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그냥 간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약간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약간 많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주민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왜 시골의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면 평생 아니 거기 가서 나 농사 짓고 살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는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허세. 근데 새로운 인물이 딱 들어가면 이제 시선부터 다르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몇 억씩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누면서 먹고 살 여유자금 있으면 시골로 내려가고 아니면 가서 뭐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 갈 거면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결하지 못해요. 그것처럼 도시도 이미 비슷비슷한 사람들 이게 공동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화라는 뜬금없는 개체가 나타나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어보고 뭐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싫고 귀찮은 거 주위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원이 그런 애고성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별을 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의 그걸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장 최고의 욕구인데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욕구를 주는 것이 자기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딱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 이제 수인 안계셨지만 우리끼리 토론할 때 꼭 공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공감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노인들의 이야기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청년들의 이야기 노인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굉장히 큰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시라고 하는 것, 재리라고 하는 것도, 의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함께 무언가를, 신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기원하고 함께 똑같은 동작과 노래를 하면서 하나로 형성되는 그 일체감을 갖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 다 같이 함께 하는 이 커다란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불안한 존재감이라 견고한 어떤 하나의 무리가 돼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 원동력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적인 어떤 그런 한계에서부터 이제 공동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현재에 와서는 그럼 필요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근데 과거와 같은 공동체는 아니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동체가 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를 한다는 어떤 강박에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열린 구조의 이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닫혀있고, 이렇게 꽉 아무거나 맞는 그런 게 아니라, 넘나듦이 조금 가능한 그런 어떤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구멍이 소소소 뚫려 있어서 바람이 오히려 잘 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전통적인 공동체하고는 똑같은 이념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형식이나 똑같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층위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혹은 그 단어조차도 사실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 왜냐면 저희가 막 80년대, 90년대에도 정치 이념 때문에 대학생들이 하나로 딱 공동체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또 엄청난 억압을 했거든요. 함께하는 그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맘카페 하나로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고향 하나로 뭉쳤어도 그걸로 권력이 생기고, 우리가 그 팬이 라는 것이 일종의 그냥 인식 차원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되면서 힘을 가지고 공격의 요소가 되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이게 타인을 공격하는 요소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스성 이런 것도 요인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지금 소매 선별감의 갈등 같은 것도 너무 극단적인 시점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닌 사람들, 여자, 남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약간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방금 하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약간, 아니 걔네들끼리 약간 서로 그냥 조금 도와주고, 처음에는 약간 그러려고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너 나랑 이러면 같은 부분이 없어, 그럼 너 나랑 조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버리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자기랑 이념이 맞지 않는, 사상이 맞지 않는 그런 체대? 싫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거론하기 약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무슨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다 올렸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무슨
뭐냐, 뭐 누가 올렸네, 이름에 이거 올린 애를 잡아야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나는 그런 지형까지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너무 느껴서 자기들끼리만 다니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개인적인 불안이 심하니까 자기와 비슷한 어떤 무리들을 추구하는 경향은 더 커졌는데 그게 뭐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고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커뮤니티들은 더 강화되는데 그게 자기 불안을 해결하는 어떤 한 측면만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그 말했던 어떤 공동체는 사실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결집됐다가 결집된 어떤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제 어떤 한 선으로만 딱 그 선을 가지면 내, 나의 우리 그게 아니면 너희 뭐 이런 식으로 경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혹은 무언가에 대한 어떤 범위들도 사실은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리스 말처럼.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공동체가 구분별하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 너무 많고 아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덤빈다 막 이런 느낌? 네. 예, 막 공격하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은 남이에요. 저희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친한 것 같으시죠? 아주 불같이 싸워. 친하네요. 친하냐? 친하네요. 친하네요. 싸운다기보다는 주장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 여기도 있고 나도 있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반응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친해지니까 내 감정을 서서히 드러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저기 하다못해 이제 친해지면 이제 시작할 정도까지 샀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신 하시고서 사. 근데 안 사요. 친해지기 전에는 안 그래요. 친해지기 전에는 뭐 사는지라든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지나 맛있어 사 그러면 안 사고 화가 나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깊어서 작은 어쩌면 상관은 없는데 약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요.